실행된 결과가 출력되는 장소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 동사 보충 형식으로 되는데 document get element by id demo in html에 5-6을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이건 데모를 가져와서 in html의 위치는 여기잖아요. 여기다가 이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두 번째 패러그래프, 세 번째 이렇게 항목이 표시가 되죠. 그게 요 형식이 됩니다. 그렇죠? 다음 그렇지 않고 다른 위치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야 이런 거 없이 그냥 이것도 없고 document에서 write 명령을 주고 그다음에 5-6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. 그러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, 첫 번째 H1 엘리먼트, P 엘리먼트, 그리고 이번째, 세 번째 스크립트가 만들어내는 엘리먼트, 다큐멘트 라이터가 하나의 엘리먼트를 디폴트로 P 엘리먼트를 만들어냅니다. 그래서 똑같이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. 그렇죠. 그 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버튼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. 버튼을 이용해서 온클릭을 해서 다큐멘트 라이트를 할 경우에는 또 결과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아예 이 부분이 없는 겁니다. 아예 없고 요것만 있는 경우 스크립트 태그가 있는 게 아니라 버튼 속에 그 속에 인라인으로 아예 이렇게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죠. JS 스크립트가 onClick 이벤트에 발생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. 이 경우에 보시면 이 트라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다시피 전체 화면이 다시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하나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.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경우입니다. 컨솔에다가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얼러트 창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출력 결과가 나오는 장소를 위치를 스크립트 태그에서 window alert 해서 5-6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. 그럴 경우에는 얼러트 창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11이라는 글자가 표시가 되죠. 오케이. 컨솔 로그로 이걸 표현할 수도 있죠. 컨솔 로그 하면은 컨솔로 이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.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컨솔에 지금 11이 나와 있습니다. 그렇죠. 다시 볼까요? 여전히 리와이드 할 때마다 새로운 11이 되는 거죠. 이 컨솔 창을 표현하는 방법은 바탕화면 우리 웹페이지죠. 저 웹페이지에다가 View Source Inspect 이걸 선택을 하시면 이 창이 나타납니다. 다시 볼까요? Inspect 했을 때 창이 나타나죠. 여기서 이제 Element도 있고 Console도 있고 이게 Console입니다. Console이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. 2-2 하면 이렇게 4 계산돼주고 그죠? 이 컨솔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공부 좀 조금 자바스크립트를 마칠 무렵이 되었을 때 좀 자세하게 다룹니다. 사실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이 컨솔을 굉장히 자주 항상 옆에 끼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기능이라든가 이용하는 방식은 그때 자바스크립트가 마칠 무렵에 다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.